예, 이제 파트 1을 끝내고 이제 파트 2를 시작을 합니다. 파트 2에서 우리가 뭘 주로 다룰지 그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파트 2에서는 실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구성을 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실습해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듈들이 우리가 코딩하는 표준 언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학습을 하시길 바래요. 표준 언행의 주요한 기능들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서 이거 사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코딩을 좀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있는 위안 모듈, 국세청 모듈, 여기 이네 가지는 사실상 지난 여름에 다 코딩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코딩하는 거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전에는 스탠드얼론 형식으로 간단하게 코딩했었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새로운 기술들, 컨커런시라든가 팝섭이라든가 등등의 기술들을 넣어서 젠스테이지 기술도 넣어서 코딩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 파트 2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실습을 통해서 진행할 내용들은 여기 전자상거래 모듈뿐만 아니라 ERP 모듈도 연동이 돼요. 전자상거래 모듈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표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은행 계좌로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한 결제 시스템이죠. 에 대한 결제 시스템. 결제가 아니라 결제가 되나요? 결제. Settlement가 한국으로 어떻게 되나요? Settlement 혹은 Payment. 결제가 맞나요? 결제가 어의가 맞겠다, 그죠? 제가 한글이 좀 약해요. 영어도 약하고 한글도 약합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제가 좀 합니다. 자, 물론 한국어나 영어보다 더 못해요. 자, 외환 모듈 이 결제 시스템인데, 이걸 전자상거래 모듈에 뭔가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죠. 근데 기존의 은행들도 이건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표준은행이 기존 은행의 결제 시스템과 뭐가 다르냐면은, 은행 시스템 내에 아예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시장 모듈이죠. 시장 모듈을 통합을 할 생각입니다. 시장. 마켓 모듈이에요. 마켓 인프라죠. 마켓 인프라를 통합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모든 계정 소유자마다 어떤 온라인 숍이라고 할까요? 온라인 샵을 제공하는 거죠. 샵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게요. 그 온라인 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되나, 업종마다 다 다를 텐데 어떻게 그걸 제공하느냐니까 스탠다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양장정 양복 뭐 업종마다 제각기 다른 형태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통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중국집 사이트가 있고, 뭐 은행은 은행 사이트, 항공사는 항공사 사이트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표준화된 하나의 어떤 숍 구성을 해보자는 건데, 표준화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상품 소개가 있을 것이고, 상품 소개가 있고, 그 상품 및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금 결제 모듈이 있을 것이고, 등등등. 그리고 또뭐 세무신고 모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모든 업종에 통합 다 포함되는, 그죠? 어떤 업종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잖아요. 이런 기능을 갖춘 그런 스탠다드 온라인 샵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스탠다드 온라인 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 공부할 내용, 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외환 모듈도 이전에 우리 코딩을 했더랬습니다. 외환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국적 통화, 모든 종류의 국적 통화 간 자유로운 전환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엔화 상품을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 과정에 자동 환전, 그리고 환전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없다는 거죠. 환전 수수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국경이나 어떤 자국 통화의 제약 없이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종류의 상품이든 바로 그러니까 외환 모듈에 의해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전에 코딩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리얼타임 방식으로 재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국세성 모듈인데 국세성 모듈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각국 국세청이 자동으로 거래 당사자로 참가합니다. 당사자로 참가. 그래서 거래의 수익을 배분받는 거죠. 거래의 수익이라고 하면 뭐래? 국세청의 수익은 세금이죠. 배분받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세율에 따라서 어떤 거래든 간에 그 특정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고 그 세금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납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 리얼타임 택시에이션이 되겠죠. 리얼타임 택시에이션. 이것도 올해 지난 여름에 간략하게 코딩했던 내용들을 좀더 상세하게 코딩을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재무회계 모듈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모든 시장 참가자, 그러니까 모든 은닉 계정 소유자죠. 계정 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계정 소유자 각각에 자동으로 재무제표를 생성 및 할당입니다. 그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이제 밸런스 시트가 있고 우리나라 말로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하나요? 그리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손익계산서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리테인드 어닝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지분표라고 표시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더 있는데 이러한 재무제표들을 재정 소유자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다 표준은행 계정을 가진다 그러면 5천만 명 각각에게 요 재무제표를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여름에 약간 코딩을 했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번에 좀더 정교하게 코딩을 할 겁니다. 이런 재무제표 뭐가 제대로 다 할당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 범죄가 원천적으로 차단. 요거 국세청 모듈은 뭐예요? 얘는 뭐 탈세라든가 탈세가 원천적으로 탈세를 원천 차단. 나만 그러니까 표준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세금을 다 내고 표준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탈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표준은행 계좌를 갖도록 유도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저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게 그런 제공이 이런 재무회계 모듈이라든가. 뭐 외환 거래 수수료 없이 카드 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거죠. 그렇죠? 결제 모듈. 요 내용은 어떤 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거죠. 수수료 없는 결제 모듈인데 제로페이와 같은 거죠. 일종의 제로페이와 비슷한 형태가 될 거예요. 제로페이는 한국에서 일정한 지역에서만 사용된다면 우리가 만드는 표준은행 계좌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리얼타임 ERP 모듈입니다. 요게 특히 이 5번 항이 지금부터 우리 공부할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예요. 뭐냐니까 ERP라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 수준, 인벤토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인벤토리 이를 제로 인벤토리라고 그럴까요? 제로. 그러니까 300만 사업자가 있다면 300만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자 각각이 구매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다 연동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00만 우리나라에 300만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자의 구매 사업들 간의 구매 및 판매 프로세스를 하나로 연동.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리얼타임 ERP입니다. 실시간 ERP예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지금 오늘 짜장면을 10그릇 팔았다. 그러면 밀가루를 그만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쓴 거에 대해서 그 중국집 사장이 밀가루 보유량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밀가루 공급자에게 자동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기 저저저저 물건을 보내달라는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100그릇 팔았다. 그래서 100그릇 팔면은 밀가루가 10kg 뭐 소진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 미이이 중국집 사장이 자기의 맥스 디맨드 밀가루값, 밀가루의 맥스 디맨더를 예를 들어서 50kg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민 디맨더를 25kg을 잡아둔 거예요. 됐는데, 자, 10kg를 소진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지금의 밸런스, 밀가루 밸런스죠. 밀가루 밸런스가 예를 들어서 20kg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얼마가 되나요? 30kg의 새로운 밀가루죠. 킬로그램의 새로운 밀가루 주문이 바로 납품은 밀가루 생산업자죠. 밀가루 생산자. 밀가루 생산업체에게 전송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젠 스테이지가 적용되는 한 가지 예죠. 이러한 시스템을 한국에 있는 300만 사업자 있으면 300만 사업자에게 다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니까 모든 은행 계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죠.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이 재무제표는 절대로 분식 회계가 불가능합니다. 분식이 불가능. 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밀가루 분자가 아니라 화장해서 얼굴을 꾸미는 걸 분식이라고 그래요. 분식 회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반영, 그 사람의 영업 결과를 반영을 하지, 가짜로 허위 매출이나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서로 300만 명의 사업자가 있으면 300만 명의 재무제표가 서로 연동되잖아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서로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가장 이상적인 재무제표 공시 시스템, 기업 공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이상적인 기업 공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가 바로 모든 기업들을 다 정권 그래서 일종이죠. 일종의 정권 그래서 모듈에 등재할 수가 있죠. 모듈에 등록. 300만 사업자에 따르면 300만 전체를, 300만 사업자 모두를 일종의 증권 거래소 모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뭘로 기반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재무 회계 모듈로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리고 상장이라고 하는 거, 기업 거래소에 등록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으려면 1년 안에 조건을 갖춰야 되고, 조건을 갖춘 아주 소수의 기업들, 전체 기업의 0.01%밖에 등록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모든 시스템 100%, 우리 동네에 있는 김밥집도 이 증권거래소, 우리가 구성하는 증권거래소에 정확하게 자신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상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모듈, 시장 모듈이죠. 시장 모듈과 그리고 요 리얼타임 ERP 모듈, 요두 가지 항목을 바로 요것과 요거죠. 이두 항목을 다룰 것이 바로 요 챕터입니다. 이 챕터 그러니까 파트죠. 이 파트 2를 마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작년 여름에 코딩했던 외환 모듈과 국세청 모듈, 그리고 재무회계 모듈, 이세 가지를 다시 여기 이 시스템에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